땡큐. 자, 2번 할 겁니다. 2번. 자, 아까 잠시만 그 복습만 할게요. 시그마 뒤에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게 등차수열이랑 무슨 수열일 때? 왜냐면 이건 내가 합공식을 아니까. 2번에서 배우는 게 K제곱, K세제곱에 대한 식이 써져 있을 때고요. 요거 이제 지금 할 거고. 여러 가지 수열의 합에서는 연속된 두 항의 차를 이용해서 시그마를 계산해 낼 겁니다. 이세 가지 종류가 아니면 시그마는 어차피 계산을 못 해요. 내가 계산기도 아니고. 자, 그래서 요 파트를 할 겁니다. 뭐지? 자, KK제곱, K세제곱에 대해서. 자, 시그마. 몰라. K는 1부터 10, 아, N까지. 그만해. 자, N까지 K. 요거는 1부터 들어가겠죠? 3, 쭉쭉쭉 가가지고 몇 가지 합인 거야? N까지 합입니다. 얘도 엄연히 굳이 수열을 얘기해보자면 등차수열이에요. 공차가 몇인 등차수열인 거야? 1인 등차수열이 되는 겁니다. 그럼 나는 이제 등차수열 합공식을 쓸수 있겠네. 뭐분의? 2분의 몇개 더하는 거예요? n개, 그리고 n과 1을 더해주면 되는 거다. 그쵸? 자, 이런 식으로 합을 계산할 수 있고요. 이제부터는 공식화하자는 겁니다. 1부터 차례대로 자연수를 n까지 더했을 때의 합은 2분의 n, n 플러스로 계산하기로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공식 일단 써볼게요. 두 번째 공식은 뭐냐면, k는 1부터 n까지 k제곱을 더하는 건데, 얘는 여기 1 들어가면 1제곱, 2 들어가면 2제곱, 3제곱, 4제곱, n제곱까지 합이 되는 건 거예요. 자, 이걸 더했을 땐 뭐가 되냐? 자, 위에 보니까 몇 분에라 적혀 있어? 몇 분에? 6분에. 자, 몇개 더하는지 몇개 더해요? n개 더하죠. 그 다음에 n 플러스 1 한번 합니다. 여기보다 1큰 거. 그 다음에 두 배. 두배 하면 뭐야? 거기다가 1을 더한 거. 이게 공식이 돼요. 자, 왜 이런 공식이 되는지 얘만 살짝 증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자, 우리가 k 플러스 1의 세제곱에서 k 세제곱을 한번 빼봅시다. 요거 우리 전개하면 뭐 되더라? k 세제곱 플러스 3k 제곱 플러스 3k 플러스 1 마이너스 k 세제곱 되죠. 즉, k 세제곱 마이너스 k 세제곱은 사라져서 요렇게 남아 있을 거예요. 이까지 괜찮나요? 자, 요 식을 가지고 항등식이죠? 요 식에다가는 k는 1부터 한번 차례대로 넣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k는 1을 넣을게요. 그럼 여기 있는 1 더하기 1이 돼서 2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이 됐을 거예요. 여기는 3 곱하기 2의, 아, 2, 아, 1이죠. 미안합니다. 1의 뭐가 되는 거야? 제곱. 계산하지 말고요. 3 곱하기 1 플러스 1이 됐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를 넣어볼게. 2 넣으면 여기 몇의 세제곱? 3의 세제곱. 여기는 2의 세제곱 됩니다. 여긴 3 곱하기, 여기 2 들어가니까 2의 제곱, 그 다음에 3 곱하기 1 플러스 1이 될 거고요. 자, 3까지 일단 넣어볼게요. 3 넣어주면 몇의 세제곱? 4의 세제곱. 왜? 4의 세제곱, 3, 고마워. 3 곱하기 3은 뭐가 돼요? 제곱 플러스 3 곱하기 3이 돼야죠? 플러스 1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쭉 가서 내가 n까지. 자, n까지 쓰겠습니다. 여기는 n 플러스 1의 몇 제곱? 세제곱 마이너스 n의 세제곱 될 거고, 여긴 3 곱하기 n의 제곱, 3 곱하기 n 플러스 1이 되는 거예요. 자, 지금 내가 쓴이 n개의 식을 전부 다 더해볼게요. 자, 전부 다 더하면 이 좌변부터 계산은 어떻게 되냐면, 얘랑 얘랑 더해지니까 결국은 사라지겠죠? 얘랑 얘랑 더해져서 사라질 거고, 이런 식으로 이까지 다 사라지게 될 거예요. 그럼 좌변에 남아있는 식이 딱두 개, 얘랑 얘밖에 없습니다. 그럼 n 플러스 1의 세제곱 마이너스 몇인 거야? 1이라 쓸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3 곱하기 1제곱 더하기 2제곱 더하기 3제곱 더하기 n제곱까지 가는 거 아니야. 이게 내가 원하는 합이거든요. 지금 요 공식을 이렇게 쓴거 아니야. 그래서 시그마로 좀 표현해 놓을게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제곱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요 라인을 다 더한 거를. 그럼 여기는 3 곱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n을 여기 곱하면 되는 거잖아요. 자, 그것도 일단 시그마로 표현해 놓을게요. k는 1부터 n까지 k 이렇게 쓸수 있겠다. 그쵸? 자, 이건 1만 n개 더해지는 거야. 뭔 거야? n 이렇게 됩니다. 자, 이 식만 정리하면 되겠네요.
자, 일단은 좌변에 있는 거는 n세제곱 플러스 3n제곱 플러스 3n 1 빼기 1이니까 없어지겠죠? 안 쓸게요. 그 다음에 3 곱하기 내가 궁금한 식. 그 다음에 플러스 3에다가 이거는 방금 우리가 정리를 했잖아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를 하면은 2분의 n, n 플러스 1이 됩니다. 여기 2분의 n, n 플러스 1 쓸게요. 그 다음에 플러스 n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겠죠? 자, 그러면은 요 애를 일로 다 넘길게요. 다 넘겨주면 n 세제곱. 그 다음에 얘 계산하면은 2분의 3n 제곱 플러스 2분의 3n입니다. 자, 넘어가면은 이 3n 제곱에서 이 2분의 3n 제곱이 빼질 거 아니야. 그럼 뭐가 돼? 마이너스 2분의 플러스. 그럼 얘랑 얘 더해주면 몇이죠? 2분의 5n이지. 그럼 3n에서 2분의 5n 빼주면 몇인 거야? 2분의 n 이렇게 되겠다. 그렇죠? 그게 3 곱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제곱 될거 아니야.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럼 3을 나눠주면 될 거고, 여기 3 나눠볼게요. 이제 나옵니다. 공식이. k는 1부터 n까지 k제곱은 3 나눠주면은 이거 6분의로 통분해볼게요. 6분의, 여기 몇 n 세제곱? 아, 2n 세제곱이에요. 2n 세제곱 플러스 몇 n? 3n 제곱 플러스 뭔 거야? n 이렇게 되겠다. 그쵸? 그러면은 6분의 여기 n으로 묶을게요. 2n 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1 되는 거 아니야? 그럼 2, 1, 1, 1 뿔뿔 되면서 최종 6분의 n, n 플러스 1, 2n 플러스 1이 되는 건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알겠죠? 자, 어쨌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얻어낸 식이다라는 것만 알면 되고 이 과정을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자, 이거는 외우기 또 조금 편해요. 자, K 세제곱, 세제곱이 아닙니다. 자연수 거듭제곱, 제곱, 세제곱. 자, 1세제곱, 2세제곱, 3세제곱. 1부터 차례대로 출발하는 거고요. 마지막 N은 몇 제곱까지? 세제곱까지인데, 얘는 이제 증명 과정이 뭔 거냐면, 여기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예요. K 플러스 1의 4제곱 마이너스 K의 4제곱을 빼면은, 이게 K의 4제곱, 얘 전개해주면, 4K의 세제곱, 그 다음에 6K제곱 플러스 4K 플러스 1, 요렇게 되거든요. 몰라도 됩니다. K 4제곱 돼서 여기다가 또1 넣고, 2 넣고, 3 넣고, 4 넣고, n 넣고 해서 다 더하는 거예요. 다 더하면은 이게 상쇄되면서 여기는 4제곱 남을 거고, 여기 또 1이 남았을 거고요. 여긴 또 4에다가 내가 궁금한 거, 그 다음에 6에다가 이제 내가 아는 게 되는 건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몰라도 돼요. 요걸로 이제 똑같은 방법으로 유도했다는 거고, 몰라도 됩니다. 이거 안 나와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나왔다. 궁금할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보니까 지금처럼 2분의 n, n 플러스 1의 뭐가 됐다고? 완전 제곱이 됐다는 거예요. 이건 거저먹기죠? 왜냐면 1번의 뭐랑 똑같은 거야? 그냥 제곱한 걸 똑같다는 건 거예요. 얘 외워지면은 세제곱은 그냥 1번 공식에서, 그러니까 자연수의 그냥 합에서 제곱과 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자, 옆에 근데 조금만 더 써볼게요. 요걸 하면은 일단 첫 번째, 좀 외워주면 좋은 합이 있어요. 자, 외워주면 좋은 합. 이건 이제 외워두면 좋다는 거는 외워라는 거죠. 외워세요, 알겠죠? 자, 뭐냐? 열항의 합은, 그러니까 k는 1부터 10까지의 k. 요거는 좀 자주 나오거든요. 자주 출제되는 합이랄 거예요. k는 1부터 10까지 k제곱. 자, 요두 개는 좀 외워두면 좋습니다. 뭐 계산 안 하면 2분의 10 곱하기 10이 아니야. 계산해주면요, 55가 나와요. 이거 외워두면 좋습니다. 계산 과정을 좀 생략하기 위해서. 얘는 이제 6 곱하기 10 곱하기 11 곱하기 21이거든요. 계산하면 385가 나와요. 외워두시고요. 자, 두 번째. 이거는 조금 공식으로 알고 있으면 좋은데요. 자, 공식으로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2k-1. 요거를 내가 굳이 뭐 명칭을 해보자면 홀수의 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나열해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1 넣으면 1이고요. 2 넣으면 3이에요. 3 넣으면 5고 4 넣으면 7 나와요. 홀수들만 나열되죠? 그렇게 해서 n개를 더하게 되면은 이 결과값이 뭐가 되냐면 n제곱이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요 앞에 걸 했기 때문에 증명이 가능한데, 자, 왜 이런지 쌤이 한번 써볼게요. 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2k-1이니까 2 여기 k 쓰고 마이너스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1 이렇게 써도 되죠? 자, 근데 요거를 우리가 앞에서 어떻게 써야 되는지 알게 됐어. 이건 1부터 n까지의 합이잖아요. 그럼 뭐분의? 2분의 뭐였어? n 플러스 이제 외우셔야 돼요. 이거 세 개는 그냥 자동으로 무조건 외워주셔야 됩니다. 얘는 1을 n개를 더하는 거니까 뭔 거야? n이겠죠? 그럼 2 날라갈 거고 n제곱 플러스 n에다 뭐 빼는 거야? n이 되는 겁니다. 날라갈 거고요. 결과가 뭐가 되는 거야? n제곱이 되겠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홀수를 자, 얘1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7 홀수 더했죠? 몇개 더했어? 4개 더했습니다. 4의 제곱이 된다는 거예요. 합이 16이 된다는 거죠. 자, 또 해볼게. 1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7 더하기 9 더하기 11 더하기 13몇개더 했어요? 1, 2, 3, 4, 5, 6, 7몇개더 했어? 그럼 7의 제곱이 되는 거야. 몇인 거야? 49가 된다는 겁니다. 뭔 얘기인지 알겠죠? 요거는 그냥 이 자체로 알고 있는 게 좋아요. 2k-1이라는 애를 n개 더하면 n제곱이 나온다. 그래서 아까 내가 필수 예제에서 시그마 an이 n제곱이라고 했을 때 an이 2k-1이라는 걸 사실 바로 알수 있거든요. 자, 어쨌든 간에 요거 꼭 외워두시고 두 번째는 밑에 또 나오기 때문에 일단 안쓸 건데 자, 이거를 외워야 돼요. 여기 2번 있죠? 2번과 3번을 별표 쳐주시고 여기 한번더 쓸게요. 그냥 2번이랑 3번을 별표 쳐주세요. 뒤에 넘어가면은 기타 시그마 성질 적혀있고요. 밑에 있습니다. 넘어가봐. 밑에 넘어가봐. 기타 시그마 성질. 자, 거기 보시면 자, 공식처럼 외워야 되는 게 요게 첫 번째고요. 자, 두 번째. 이 마이너스 같으니까 좀 치울게요. 자, 시그마. 1번은 뭐 너무 당연한 거라서 굳이 쓸 필요 없고요. 다 n 대신에 n-1 집어넣으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어떻게 생긴 합인지 보여줄게. k 곱하기 k 플러스 1. 요거는 내가 이제 이걸 배웠기 때문에 당연히 물어볼 수밖에 없는 애거든요. 원래 푸는 방법. 원래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얘 k제곱 플러스 k입니다. 그죠? 그래서 k제곱은 k제곱대로 공식 쓰시고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그다음에 k는 k대로 또 공식 쓰는 거예요. n 플러스 1. 그렇게 해서 이걸 또 계산해 가는 겁니다. 또 계산해 주면은요. 자, 이거 6분의로 통분할게요. 6분의. 그리고 n 플러스 1로 묶을게요. n 플러스 1. 그럼 남는 게 여기 2n 플러스 1 남아 있을 거고요. 여기는 3배 돼서 3n이 남아 있을 겁니다. 아니, 뭐래 3이 남아 있지? 자, 이렇게 됐을 거고요. 그럼 6분의 n 플러스 1, 여기 2n 플러스 4가 되잖아. 그럼 여기 6이랑 여기 2랑 약분되죠. 2, 1은 2, 2, 2, 4, 2, 3은 6. 자, 최종 3분의 n 플러스 1 뭐가 되는 거야? n 플러스 2가 돼요. 그러니까 이 공식을 내가 알고 있으면 k 플러스 1, 즉1 곱하기 2 더하기 2 곱하기 3 더하기 3 곱하기 4 더하기 쭉쭉쭉 더하기 n 곱하기 n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공식이 3분의 n, 그 다음 거 n 플러스 1, 그 다음 거 n 플러스 2. 공식이 그렇게 어렵지 않죠, 외우는 거에. 요것만 알고 있으면 내가 여기 5가 들어간 거를 구할 때도 좀 쉽고요. 여기 7이 들어간 걸 구할 때도 좀 쉽습니다. 많이 쉬워요, 사실은. 얘는 무조건 물어볼 수밖에 없어. 왜냐면 k제곱과 k를 나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만큼은 좀 외워두시는 게 편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기 2가 적혀있고, 뭐 5가 적혀있고 이러면 또 식이 달라져서 계산할 수밖에 없지만, 이 형태는 좀 외워두자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이건 자주 나오진 않지만, 위에 거랑 세트로 외울 수 있기 때문에. 자, k 플러스 1까지만 얘는 곱해져 있었죠? 여기에 하나 더 곱해져 있는 거예요. 얘는 전개시키면 이렇습니다. 1 곱하기 2 곱하기 3 더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4 더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5 더하기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n 곱하기 n 플러스 1 곱하기 n 플러스 2까지 가는 겁니다. 자, 얘도 당연히 물어볼 수 있는 게얘 전개시키면 k 세제곱에다가 또 전개시키면 3k 제곱에다가
그 다음에 또 전개시키면은 2K. 얘 알지? 2분의 n은 플러스 1의 완전 제곱이지? 얘 알지? 6분의 n,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3 곱하는 거지? 얘 알지? 2분의 n, n 플러스 1이지? 그걸 n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돼요. 걔 짝나죠? 그래서 외우자는 겁니다. 자, 얘는 뭐냐? 얘몇 분의였어? 기가 막히게 4분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n, n 플러스 n 플러스인데, 기가 막히게 n 플러스 1, n 플러스 2, n 플러스 3이 되는 겁니다. 외우기가 너무 쉽잖아요. 외우자는 겁니다. 근데 이 세팅이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좀 노가다를 해야 돼요. n에 대해서 식을 좀 정리해야 되는데, 외우기가 쉽기 때문에 이건 외우자. 그래서 옆에다가 써놓으세요. 이거 밑에다가. n제곱이라 써놨죠? 이거 어차피 안쓸거 아니에요. 밑에다가 요거 써주시고요. 그거 밑에다가 요거 써주시는 거예요. 요것도 좀 써놔주세요. 왜냐하면 시그마 형태만 외워선 안 되고 이 합의 형태가 이렇게 생겼을 때는 공식이 있다는 거를 한만 봐도 조금 눈치챌 수 있게끔. 쟨 당연히 자동으로 나와야 되고. 진짜 외워야 되는 것만 외워라는 거기 때문에 제발 외워주세요. 외워도 좋은 걸 시킨 게 아니라 무조건 외워야 되는 거를 시키는 겁니다. 이런 거안 써도 돼, 이런 거. 이런 거안 써도 되고. 공식만 쓰세요, 공식만. 근데 요거는 잘은 안 나오지만, 나왔으면, 나오면 개이득이지. 일단 필수는 얘입니다. 이건 못 외우면 아무것도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돼, 진짜로. K제곱, K세제곱에 대해서는 반드시 외우고 계셔야 되고. K는 2분의 nn 플러스 1, K제곱은 6분의 nn 플러스 1, 2n 플러스 1. 그다음에 K세제곱은 2분의 nn 플러스 1의 완전 제곱입니다. 이거 다 외워주시고요. 홀수의 합은 n제곱이고, KK 플러스 1과 KK 플러스 1, K 플러스 2. 이거 다 외워주세요, 다. 또안쓴게 없겠지? 자, 그럼 바로 나오죠? 10번째 안까지 합을 각각 구해주세요. 이것만 외웠단 말이야. 일단 그래도 재미삼아 계산을 해볼게요. 진짜 55가 나오는지. K는 1부터 10까지 K. 어떻게 계산하면 되냐면 2분의 몇 개다는 거야? 10 곱하기 10 이렇게 쓰면 되는 건 거예요. 그럼 이거 약분 되겠죠? 몇이 되는 거예요? 55라고 외워달라고 했습니다. 자, 두 번째. K는 1부터 10까지 K제곱. 얘뭐 분의였지? 아까 공식 보니까. 6분의 몇 개다는 거야? 10. 그 다음에 하나 더1 더해서 11. 그 다음에 2 곱해서 1 더하면은 21. 그러면은 2, 5, 10, 2, 3은 6, 2, 3은 6, 아, 3, 1은 3, 3, 7, 21. 그래서 35 곱하기 11이 되고 계산하면 뭐가 나온다고? 385가 나오는 거예요. 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K는 1부터 10까지 K 세제곱이래요. 이건 55의 몇 제곱이 되겠어? 제곱이 되겠죠. 그럼 니네가 계산하세요. 자, 그 다음에. 자, 시그마를 이용하여 수열의 합을 구하는 방법. 이건 뭐 앞에서도 했던 건데. 자, 수열의 합1 곱하기 2, 2 곱하기 3, 3 곱하기 4 더하기 주르륵 10 곱하기 11을 구해라. 이런 걸할때 내가 방금 얘기한 거를 떠올린다면. 자, 아까 했던 개죠. K는 1부터. 지금 원하는 건이 풀이가 아니긴 합니다. 자, 얘가 지금 어떻게 생긴 거냐면, 딱요 세팅이에요. KK 플러스 1. 1 곱하기 2 더하기 2 곱하기 3 더하기 이렇게 갔잖아. n 곱하기 n 플러스 1로 끝났을 때, 우리 공식 뭐라고 했죠? 3분의 n 플러스 1, n 플러스 2. 연속된 세수가 되는 겁니다. 그럼 값을 구하라 했을 때 나는 3분의 10 곱하기 11 곱하기 12만 해주면 된다는 거죠. 자, 근데 원래 풀이를 보여드릴게요. 자, 원래는 이 순서대로 원래 해야 돼요. 첫 번째 항, 아, 첫 1번 항을 먼저 구하시고. 자, 얘1 곱하기 2 곱하기 3, 3 곱하기 4니까 앞에 곱해져 있는 것들의 그 규칙을 찾으시면 n일 때는 몇이겠어요? 1일 때 1, 2일 때 2, 3일 때 3이니까 n일 거고. 그 다음 1씩 커지죠. 그럼 n 플러스 몇일까요? 1이 됐을 거고. 그럼 이걸 시그마로 표현해 보면 자, K는 1부터, 요 K 버전으로 씁니다. KK 플러스 1 쓰게 됐을 거고, 얘가 몇 번째 항이 되는 거야? 10 곱하기 11이 되려면?
10번째. 그럼 10까지 내가 더하겠다는 얘기인 건거 아니야. 원래 전개해야 돼요. 그래서 K는 1부터 10까지. 얘는 K제곱 플러스 K가 됐겠네. 그럼 이거 시그마 분배될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 앞에 거 6분의 10 곱하기 11 곱하기 21 계산하고 뒤에 2분의 10 곱하기 11 계산하는 겁니다. 근데 요 가정도를 삭제시킬 수 있죠. 왜냐면 외웠거든. K는 1부터 10까지 K제곱 몇이라고? 385라고. 외웠죠? 외웠으면 좋은 게 아니라 외우라 했죠? K는 1부터 10까지 K는 몇이라고? 55라고. 뭔 얘기인지 알겠죠? 외워두면은 10까지, 10판까지 합은 좀 빨리빨리 계산되니까. 이거를 하든 저거를 하든 어쨌든 조금 더 응용해서 풀어주세요. 그 다음에 요 1번은 언급해보자면 K가 여기 원래 N일 때 2분의 N, N 플러스 1이잖아요. 그럼 N-1 당연히 N 대신에 N-1을 집어넣으면 되는 겁니다. 여기도 N항까지 합이 N, N 플러스 1, 2N 플러스 1이었는데 그 N 대신에 N-1을 집어넣은 건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거는 증명했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341. K는 1부터 10까지 2K 플러스 1. 자, 이제 분배되는 거 우리가 잘 알잖아. 자, 2분, 2 곱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K 이렇게 쓸게요. 다음에 1을 10번 더하면 몇인 거야? 10이죠, 10. 자, 이거 외웠습니다. 몇인가요? 55 더하기 10. 계산해 주시면 되고요. 자, 얘는 전개해야 돼. K는 1부터 8까지. 얘 전개하면 뭐죠? 6K제곱 플러스 3K-2K 뭔 거야? K라는 거지. 나 마이너스 몇인 거야? 그치. 그럼 요거 분배 또 하겠죠? 6분의 뭔 거야? 8 곱하기? 6 곱하기, 요거 계산하고 있는 겁니다. 6분의 8 곱하기, 9 곱하기, 2배 하고 1 더해주세요. 옳지. 플러스 2분의 요 시그마 K는 1부터 8까지 자연수 총합이죠? 몇 가지 더 하는 거야? 8까지 더 하니까 8 곱하기 9될 거고, 마이너스 1만 8번 더하면 몇인 거예요? 요거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자, 밑에 것도 해볼게요. 얘도 전개해야 돼. 아, 네, 그럼 무조건 전개하세요. K 세제곱 플러스 2K네요. 자, K 세제곱은 아까 뭐라 했지? 뭐분의? 2분의 6 곱하기 7의 뭔 거야? 제곱 옳지. 그 다음에 2 곱하기, 얘는 그냥 1차니까 2분의 뭐가 돼요? 6 곱하기 7이 되죠.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얘는 시그마 또 분배할게요. K는 1부터 5까지. 3의 K제곱 플러스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2K 되는 거 아니야. 요거는 무슨 수열합이에요? 그치, 등비수열합인 거예요. 공비가 몇인 거죠? 3입니다. 그럼 3-1 뭐분의? 2분의. 여기 첫째 항1 집어넣은 거 쓰면 돼요. 몇인 거야? 3에다가, 자, 공비 3의 몇 개까지 더 하는 거야? 몇개더 하는 거야? 5개 더 하죠. 마이너스 몇이다? 1이고요. 그 다음 2 곱하기 여기 2 먼저 빼낸 겁니다.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K 뭐분의? 2분의 5 곱하기 6 되는 거예요. 계산하시고. 자, 얘는 지금 아래 거잘 보셔야 돼요. 몇부터 출발한 거야? 0부터 출발했죠. 자, 그러면 내가 이게 1부터 출발한 거를 좀 빨리 풀수 있는 거니까 0 집어넣었을 때 항을 딱 하나 빼놔요. 여기 0 집어넣어봐. 몇인 거야? 3한 다음에 K는 1부터 N까지 3 플러스 4K. 이게 똑같습니다. 자, 이게 0번 짱인 건거 아니야. 0번, 0 집어넣어부터 해달라며. 이게 A 0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건 거예요. 그럼 여기서부터는 이제 1부터 N까지 합을 내가 쭉다 더해주면은 0부터 출발해서 N까지의 합이 나오겠죠.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자,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이걸 1부터 출발하게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귀엽게 하네. 그러면은 1부터 출발하게 하고 싶으면 얘를 문자를 바꿔봅시다. M이라 해볼까요? K 플러스 1을 M이라고 하는 건 거예요. 0 여기 집어넣어주면 M은 1부터 출발하게 될거 아니야.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시그마를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K를 전부 다 M으로 바꿔주면 M은 몇부터 출발하는 거야? 1. 여기 0 집어넣으면 돼요. 몇 출발점. 0부터 출발해서 몇 가지 가는 거야? n 플러스 1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k 대신에 뭘 넣어야 되냐면 n 마이너스 뭘 넣는 거야? 1을 넣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3 플러스
4m-4가 될 거라는 거죠. 괜찮나요? 자, 그럼 시그마 m은 1부터 n 플러스 1까지 4m- 뭐가 되는 거야? 그치. 어쨌든 아래 끝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을 하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둘 중에 편한 걸 하시고요. 요 정도 간단한 계산은 이게 아마 더 편할 겁니다. 자, 그럼 3을 미리 빼놓고 자, 3을 n번 더하는 거니까 뭔 거야? 3을 n번 더하니까 3n이겠죠. 그 다음에 1부터 n까지 자연수 통합이죠. 4는 미리 빼놓습니다. 2분의 뭔 거야? n, n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해 가나요? 그럼 요거 2 약분돼서 2n제곱 2n 더하기 3n 돼서 5n 플러스 3 이렇게 될 겁니다. 자, 6번 가볼게요. 6번. 6번 여기 쓸게. 자, 시그마 k는 1부터 이거 뭐죠? n-1까지 2k 플러스 3. 자, n 그냥 계산하면 됩니다. 앞에 2 빼내고요. 시그마 분배할 거고요. 2 빼내고 자,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k래요. 뭐 분해? 2분의 몇 개 더하는 거야? n-1 그리고 얘보다 하나 더 큰 거 n 옳지. 그 다음에 3을 n-1개 더하는 거 아니야. 그럼 뭔 거야? 3n-3이 되겠죠. 요거 정리해주면 됩니다. n제곱 마이너스 n 플러스 3n 플러스 몇 n? 2n-3. 괜찮나요? 자, 그 다음에 7번. 자, 7번은 시그마 k는 몇부터 출발했어? n 플러스 1부터 2n까지 k 뭐가 되는 거예요? 제곱 되겠죠. 자, 이것도 아래 끝을 완전히 1로 바꾸거나 아니면은 얘는 어떻게 되냐면 k제곱을 2n까지 합을 구해요. 그러니까 s로 표현하면은 s 2n까지 합을 구해서 sn을 빼는 것도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항부터 2n까지 합을 계산한 다음에 왜냐면 이걸 계산하기 쉬우니까 공식 때문에 그 다음에 빼는 거죠. a1부터 an을 다 빼버리면은 n 플러스 1번째 항부터 2n까지밖에 안 남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걸로 일단 만약에 풀었다고 보면 자 이거는 시그마 k는 1부터 2n까지의 k제곱에서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의 k제곱을 빼자는 겁니다. 자 그럼 요거 계산하면 뭐예요? 6분의 뭔 거야? 2n 그 다음 여기다가 1 더해요? 2n 플러스 1 여기 두 배 하면 뭔 거야? 4n 플러스 1 될 거고요. 마이너스 얘는 6분의 뭔 거야? n 플러스 1 2n 플러스 1이 될 겁니다. 자 이것도 정리하셔야 되고요. 근데 일단 공통 부분을 좀 잘 찾으세요. 6분의 n, 2n 플러스 1이 묶이죠. 6분의 2n 플러스 1로 묶어주면 자 여기 남는 거는 몇 n? 8n 플러스 2입니다. 2만 곱해주면 되니까요. 자 거기다가 여기는 이거 묶였으니까 마이너스 뭔 거야? n 마이너스 1 됐겠다. 그쵸? 그래서 최종 정리해주면은 n, 2n 플러스 1, 그 다음에 7n 플러스 몇인 거예요? 요렇게 됐을 거예요. 이렇게 하거나, 이해 갔나요? 아니면 이걸 1로 바꾸고 싶으면, 자, k가 여기다가 n을 빼줘야 돼요. n을 빼주면은 이걸 m이라 해볼게. 여기 n 플러스 1 집어넣어주면, 여기다가 n 플러스 1 집어넣어주면, m은 1부터 출발할 수 있는 건 거죠. 자, 그럼 요걸로 다 바꿨다고 쳐볼게. 그럼 m은, 여기 시작이 요 k다 n 플러스 1 넣는 겁니다. 그럼 몇부터 출발하는 거야? 1부터.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 항은 뭔 거냐면 여기 2n 집어넣은 거야. 뭔 거야? n까지가 될 거고요. k 대신에 뭘 넣어줘야 되는 거냐면 m 플러스 뭘 넣어야 돼? n을 넣어야 되는 거야. 여기 n 플러스 1 넣어볼게요. 요거를 풀어도 괜찮아요. 자, 얘는 계산해보면 m은 1부터 n까지 요거 전개해야 되지. 전개하면 뭔 거야? m제곱 플러스 2nm라 쓸게요. 그 다음 플러스 n제곱인데 잘 들어. 얘 시그마 변수는 누구야? m이에요. m. n이 아닙니다. n은 그냥 상수야. 자 그러면은 m제곱이니까 6분에 쓰면 되겠죠. 저기 몇 가지 더 하는 거야? n까지. n 플러스 1 그 다음에 2n 플러스 1 쓸 거고요. 2n은 그냥 빠져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그마 변수가 아니니까 2n 이렇게 쓰시고요. 1부터 n까지 m, 2분의 뭔 거야? n, n 플러스 1. 이거는 n제곱만 n번 더해지는 거예요. 그럼 몇 제곱인 거야? n세제곱. 요거를 정리하셔도 같은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근데 얘는 이게 더 낫겠네요. 자, 그 다음에 k는 1부터 5까지 k 플러스 1의 세제곱 마이너스 k는 1부터 5까지 k 마이너스 1의 세제곱.
자, 얘 같은 경우는 아래끝이랑 윗끝이 똑같으니까 지금 얘 따로 계산하려면 너무 빡세죠? 근데 뺄셈이 있기 때문에 여기 지금 조금 똑같은 항이 여러 개 있어서 미리 쟤네 안에끼리 계산하는 게좀더 효율적이죠? K 플러스 1의 세제곱에서 K 마이너스 1의 세제곱 먼저 뺀 다음에 합을 처리하겠습니다. 자, 요걸 계산해주면은요. 여기 K세제곱 플러스 3K제곱 플러스 3K 플러스 1이고 얘는 K세제곱 마이너스 3K제곱 플러스 3K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자, 빼면 날라가고 날라가죠? 그래서 남는 게뭔 거야? 6K제곱에다가 뭔 거지? 플러스 2. 자, 그럼 6에다가 자, K제곱 계산해봅시다. 뭐 분해? 6분의 5 곱하기 6 곱하기 2배에서 1 가면 11 플러스 2를 5번 곱해요. 5번 더해야 몇인 거야? 10이 되는 겁니다. 계산해 주시면 답될 거고요. 자, 이것도 윗끝이랑 아랫끝이 똑같죠? 근데 시그마 변수가 지금 같아 달라? 다르죠? 그럼 같게 만들어 줍시다. 아무 상관없어요. 이렇게 계산하나 얘랑 통일만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얘도 얘네 안에 거 더해주면은 중간 항 날라가고 얘도 날라가잖아요. 그럼 안에 것끼리 계산하는 게 무조건 편하네. 자, K는 1부터 10까지 두개 먼저 더하겠습니다. 마이너스 K 플러스 K 날라가고 1 빼기 1 날라갑니다. 뭐만 남아? 2K제곱. 심지어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K제곱 외웠죠? 몇이라고요? 옳지. 거기다가 2만 곱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얘도 똑같이 해볼게. 1부터 8까지. 얘 K라고 돌리고, 얘 K라 돌리고, 얘 K라 돌리겠습니다. 자, 그럼 얘도 안에 것끼리 계산해주면 8까지 K분의, 이번엔 더하는 거지. 더하는 거면은 K의 세제곱 두개 남아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3K가 두개 남아있을 겁니다. 그럼 6K 이렇게 남을 거 아니야. 나중에 계산해보시면. 자, 그러면 K가 나눠지겠죠? 8까지. 나누면 뭔 거야? 2K제곱 플러스 6이 될 겁니다. 자, 2 곱하기. K는 1부터 8까지 K제곱 계산하면 뭐 분해? 6 분해, 옳지. 그 다음에 8 곱하기 9 곱하기 얘2 곱해서 1 더하면 17. 이거 놓치고 있으면 안 돼요. 다 같이 풀어야 돼. 자, 6을 8번 더합니다. 몇인 거예요? 48. 계산하시면 되고요. 자, 1부터 5까지 똑같죠? 얘도 안에 거 먼저 계산하겠습니다. K는 1부터 5까지. 자, 얘는 계산하면 2의 2K제곱 플러스 2의 K제곱 플러스 1이고요. 얘는 2의 2K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2의 K제곱 플러스 1입니다. 자, 빼래요. 빼면 뭐만 남아? 4 곱하기 2의 K제곱만 남죠. 이거 무슨 수열의 합이라고 하면 돼? 등비수열 합이 되는 건 거예요. 공비가 몇인 거야? 2입니다. K제곱 밑에 있는 걸 보면 되시고요. 그럼 2 빼기 1, 1분의 첫 번째 항 몇이야? 1 넣으면은? 8인 거야, 8. 그 다음에 공비가 2였죠? 몇개 더하고 있어? 5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자, 이거 잘 봐라. 이것도 지금 아래 끝을 봐봐봐. 아래 끝이 1이야, 아니야? 아니죠. 자, 저거는 쌤이 아까 말했던 대로 아래 끝을 1로 맞춰주는 게 편리합니다. 잘 보세요. 자, 이거 물론 이렇게 풀어도 돼요. 이게 지금 2부터 출발한 거기 때문에 첫째 항만 빼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냥 SN이라 생각하면은 여기서 첫 번째 항만 빼도 괜찮긴 해요. 그러니까 SN 해보면은 2분의 NN 플러스 1에다가 첫 번째 항 여기 1이 없었으니까 1 넣어주면 몇인 건 거야? 1만 빼주면은 정리가 될 거라는 건 거죠. 요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저거를 1부터 출발하게 해볼게요. 자, K에다가 1을 빼야 1부터 출발하겠죠? 자, 요걸 이제부터 M이라고 한번 놔보겠습니다. 자, 그럼 1번에 있는 시그마가 뭘로 바뀌냐면, 자, K 대신에 M을 쓸 거예요. 자, 시작점이 2 집어넣어주면 몇부터 출발해, M은? 1부터 N 집어넣어주면 몇 가지? N-1까지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K 대신에 뭘 쓰는 거야? N 플러스 1. 여기 N 플러스 1 이렇게 쓰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요거는 2분의 뭐가 됐겠어? N-1이 됐을 거고, N-1 곱하기도 되고요. 플러스 뭐가 되는 거야? N-1이 될 거라는 건 거죠.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자, 2번 보세요, 2번. 2번은 위에는 그래도 1 하나 빠진 거니까 상관없었는데, 얘 몇부터 출발했어? 5부터 출발했죠. 저거 그럼 내가 SN 플러스 5를 계산한 다음에,
A1 빼고, A2도 빼고, A3도 빼고, A4도 빼야 되는 건 거예요. 굉장히 번거롭습니다. 자, 물론 이렇게 계산해도 되지만, 바꿔볼게요. 자, 이번에는 K다 몇을 빼야 1부터 출발해? 4를 빼야겠죠. 요걸 M이라 한번 놔볼게요. 자, 그럼 2번 시그마가. 자, M이 몇부터 출발해? 5 집어넣는 거니까? 1부터. 여기 N 플러스 5 집어넣어주면 N 플러스 몇 가지인 거야? 1까지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 곱하기. 자, K 대신에 N 플러스 뭘 넣어야 돼? 4를 넣어야 되죠. 자, N 플러스 4를 여기 넣어주면은요. N 플러스 몇이 됩니까? 1이 되죠. 자, 4 앞에 빼내고요. 그냥 4N 플러스 4라 쓸게. 자, 이렇게 쓰고요. 자, 4 곱하기 m은 1부터 n 플러스 1항까지의 합은 2분의 뭔 거야? n 플러스 1, n 플러스 2입니다. 그럼 4를 n 플러스 1번 더하는 거니까 4n 플러스 4가 되겠죠. 이걸 정리하는 게 이식보다는 간단해요. 그러니까 둘다 들고 있어야 되는 건 거죠. 상황에 따라서 뭐가 더 간단할지 모르니까. 다시 해보시고요. 자, K는 1부터 10까지 2K-3의 완전제곱 더하기 K는 1부터 10까지 2K의 제곱. 이것도 안에 거 먼저 계산하는 게 편하겠죠? 1부터 10, 1부터 10, 이 그다리 거 똑같으니까. 자, K는 1부터 10까지. 이게 4K 제곱이고 얘도 4K 제곱이라서 결론적으로 8K 제곱이 됐을 거고. 그다음 여기는 계산하면은 12K 플러스 몇이 되는 거야? 구조. 땡큐 땡큐 한게 여기 지금 윗끝이 몇이라 적혀 있어요? 10이지? 나 외웠지? 자, 8 곱하기 K는 1부터 10까지 K제곱 몇이라고? 385고 마이너스 12 곱하기 1부터 10까지 K 몇이라고? 55고 9 10번 곱하면 10번 더하면 뭔 거야? 문제인지 알겠죠? 어차피 계산 많기 때문에 자주 나오는 거는 외우는 게 좋습니다. 근데 너무 많이 외우면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냥 요것만 외워요. 자, 그다음에 이거. K는 1부터 10까지 이거를 처음에 하면은 됐다 어려워하는데 자 뭐부터 해야겠다는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일반항이 너무 복잡하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이미 합이잖아. 얘부터 처리를 해야 돼. 자 AK가 어떻게 생겼냐면 K분의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땡땡땡 더하기 K래. 이거 어떻게 내가 또 합을 해. 자 근데 내가 앞에서 배웠어. 1부터 K까지의 자연수합의 공식을 내가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합으로 멍청하게 표현하지 말고 얘를 2분의 뭐라고 할수 있죠? K 곱하기 K 플러스 1이라고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단 말이야. 거기다가 K분의 1을 나눠주면 되는 거죠. 그럼 세상 간단한 식인데 저렇게 놔둔 거예요. 2분의 K 플러스 1인 거야. 그러니까 이 알맹이가 2분의 K 플러스 1이란 거예요. 합을 한게 아니라. 자, 그럼 이제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내가 AK 요거 계산하는 거잖아. 그럼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이 AK 즉이 복잡한 식 대신에 요거 넣자는 거죠. 요거 요거 요거. 자, 2분의 K 플러스 1이 됐을 거고요. 자, 2분의 1 앞으로 바꿀 때 뺍니다. K는 1부터 또 몇인 거야? 10이지 10. 나 외웠지? K 플러스 1. 자, 2분의 1에다가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K는 몇인데? 55야 더하기 1 10개 더하면 몇인데? 요거 계산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할수 있겠죠? 자, 6번. K는 1부터 N-1항까지 3K-2가 90이다. 자, 물론 이걸 등차수열로 해석해야 되는데, 이제 자연수 거듭제곱을 내가 아니까, 3 따로 보고, K항까지, K 따로 보고, 마이너스 2 따로 볼게요. 자, 3 곱하기, 뭐 분해? 2분의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야. 자, N-1에다가 뭔 거예요? n 옳지. 그다음 마이너스 2를 n 마이너스 1번 더하니까 2n 플러스 2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게 몇이 나온다고? 92가 나온다. 자 그러면 2를 좀 곱하면서 전개할게요. 여기 앞에 3n 제곱 마이너스 3n 됐고요. 여기 2 곱하면 마이너스 4n 플러스 4 됐고요. 2 곱하면 몇인 거야? 184 이렇게 되겠다. 그렇죠? 그럼 3n 제곱 마이너스 7n 넘어오면 몇인 거야? 마이너스 180은 0이 될거 아니야. 자, 3, 1 해줄 사람 몇이게요? 20? 되네, 되네, 되네. 맞네, 맞네. 그럼 마이너스 플러스 되겠다, 그쵸? 그럼 n이 마이너스 3분의 20이거나 9라는 건데 마이너스 3분의 20이란 자연수가 없죠? 그래서 n은 9가 될 수밖에 없다. 자, 2번.
자, 다음 수열의 첫째 항. 이것도 되게 어려워하는데 잘 보세요. 이 해석을 좀 잘하셔야 돼요. 차근차근히 천천히 생각하세요. 자, 이게 첫 번째 항인 거야. A1, A1이라서 A1이 몇인 거야? 1이고요. A2가 몇인 거야? 1 플러스 2고요. A3은요? 1 플러스 2 플러스 3이야. 자, 일단 세 번째 항까지 줬기 때문에 난 AN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자, 1은 1까지, 2는 2까지의 합, 3은 3까지 합이니까 N번째 항은 뭘까요? 1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쪼로록 더하기. 그치, 이렇게 쓸수 있겠죠. 난 지금 뭘 구하고 있냐면 일반 항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한테 일반 항을 구하라는 게 아니라 첫째 항부터 제 N항까지 뭐를 구하라 했어? 즉, K는 1부터 N까지 AK 이걸 계산하는 게내 목표입니다. 자, 그래서 일반 항을 먼저 푸는 거야. 요건 우리가 이제 공식화했죠. 뭐분의? 2분의 n 플러스 1이야. 자, 이게 첫 번째 단계인 거고요. 자, 두 번째 단계. 이제 n 번째 항까지 합을 구할 수 있어. 왜냐면 ak를 쓸수 있으니까. 여기 2분의 뭐가 되는 거예요? k 플러스 1. 요거를 구하는 거예요. 이 수열의 n 번째 항까지의 합. 자, 근데 내가 아까 공식을 외워라 했죠? k는 1부터 n까지 kk 플러스 1은 내가 제곱의 합을 알고 1차 항의 합을 알기 때문에 당연히 나올 것이다. 뭐 분해? 옳지? n 플러스 1, n 플러스 2. 외우면 훨씬 편하다는 거예요. 자, 그럼 얘는 2분의가 있으니까 앞에 2분의를 깔아놓고 k는 1부터 n까지 kk 플러스 1뭔 거야? 3분의 n 플러스 1, n 플러스 2라고 바로 쓸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아니라 여기 예를 들어 뭐 2가 섞여져 있거나 아니면 3이 섞여져 있다. 그럼 너가 다 해야 됩니다. K제곱 플러스 3K 해가지고 6분의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 자, 얘도 첫 번째 항. 일반 항을 먼저 찾아야 돼. 이제 규칙을 찾는 게 포인트입니다. 1 곱하기 3. A2는 뭐래? 2 곱하기 5. 3은 3 곱하기 7. 쭉쭉쭉. 자, 얘는 4까지 줬네요. 친절하게도. 4 곱하기 9래요. 혹시 못 찾을까봐 줬나 보네요. 자, 이거는 두 개씩 곱해져 있기 때문에 앞에 있는 거의 규칙성을 먼저 발견해요. 1일 때 1, 2일 때 2, 3일 때 3, 4일 때 4니까 n일 때뭘 거야? n이겠죠. 자, 뒤에 있는 거. 자, 이거는 지금 3, 5, 7, 9입니다. 무슨 수열인 거야? 그치, 등차수열이죠. 라고 해도 되고 아니면 얘랑 관계가 지금 일정하거든요. 지금 몇을 더한 거야? 안 일정하네, 쏘리. 자, 3, 5, 7, 9죠. 그러면은 몇 n? 2n. 그 다음에 첫 번째 항 3이니까 플러스 1이 되겠다. 그쵸? 자, 이게 마무리가 된게 아니라 합을 구해주셔야 됩니다. 자, n번째 항까지 합을 구해달라. 그럼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n 대신에 뭐 넣으라고? k를 넣어야 돼요. 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이거는 내가 계산해야 돼. 자, k는 1부터 n까지, 요거 계산해 보세요. 2k제곱 플러스 K 되겠지. 자, 이제 N에 대해서 식을 정리합니다. 2 곱하기 K제곱은 뭐분의? 6분의 N, 그 다음에 N 플러스 1, 그 다음에 2N 플러스 1 더하기 얘는 뭔 거야? 뭐분의? 2분의 N 플러스 1. 괜히 이상한 전개하고 앉아있지 말고 제발 좀 묶어요. 알겠죠? 자, 이거는 어차피 6분의로 묶을 거기 때문에 자, 6분의 약분하지 마세요. 자, 6분의 n 플러스 1로 묶이죠? n 플러스 1을 먼저 씁니다. 자, 그럼 여기에는 뭐가 남았을 거야? 2 곱해줘서 4n 플러스 2가 남았을 거고, 얘 6분의로 통분됐잖아요. 위에 3이 하나 남아있겠죠? 괜찮나요? 그래서 6분의 n 플러스 1, 4n 플러스 몇이다? 전개하지 말고 묶어서 계산하라는 거예요. 답은 어차피 묶여있을 거기 때문에. 자, 8번. 자, 여기 별표 쳐주세요, 별표. 자, 기억하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수열 AN에 대해서 시그마 K는 1부터 N항까지의 합 AK, AK N항까지 합이 이렇게 나온대요. 이거 무슨 수열이 이게? 왜 등차 수열이라나요? 2차지. 2차지이고 뭐가 없어? 상호상이 없죠. 울면서 거의 숨소리 마냥 대답을 했는데 맞아요. 너무 잘한 겁니다. 1항부터 n항까지 합, 이거를 내가 sn이라 써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이죠. 이게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이 진짜 많이 설명했죠?
SN이 N에 대한 2차식이고 상수항이 없어. 그 무슨 수열이라는 거야? 등차수열이라는 겁니다. 그것도 심지어 몇 번째항부터? 첫째항부터. 그럼 난 바로 AN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걸 내가 눈치를 못 챘다. 까먹어서. 그건 이제 고생하는 거지. SN-SN-를 계산하시고요. 첫 번째 항은 S 누구랑 똑같다? 1이랑 똑같다. 라고 하면은 우리가 내린 지금 바로 내린 결론과 똑같아질 거거든요. 자, 얘는 이 N제곱의 개수가 공차의 2분의 1만큼 계산된 거였죠? 그럼 공차는 몇일까요? 2일 거야. 그럼 몇 N? 2N에다가, 자, 첫 번째 항부터 등차수인 건난 이미 알고 있어. 1 집어넣으면 몇이야? 그럼 이것도 A1인 거예요. 그럼 여기 1 넣어서 3 나오게 하려면 플러스 몇인 거야? 요 과정을 거쳐서 여기 올 수도 있고요. 눈치 빠르고 똑똑한 사람들은 외웠기 때문에 바로 왔겠죠. 자, 그럼 나한테 이걸 구하래. 자, A 몇 K라 적혀 있어? 그럼 난 일반항에서 바로 얻어낼 수 있는 거예요. N 대신에 뭐 집어넣는 거야? 2K 넣는 거야. 여기 2K 넣으면 뭔 거야? 플러스 1, 옳지. 자, 그럼 시그마. K는 1부터 또 몇이래? 10까지죠? 4K 플러스 1. 너무 쉽죠? 4 곱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K는 몇이라고요? 55 더하기 1을 10번 더 하니까 요거 계산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외우라는 거는 좀 외워주세요. 자, M은 1부터 7까지. 아, 근데 잠깐만. 이 8번 잠시 돌아와보자. 거기 확인 체크 밑에 확인 체크 좀 내가 확인해 볼게요. 여기 식이 뒤에 뭐라 적혀 있는지 한번 불러줄래? 여기 다른 확인 체크는 여기 뭐라 적혀 있냐고. 이거는 똑같이 풀면 되고요. 또딴 거. 3은 뭐라고요? 1? 이거 무슨 수열의 합이야, 얘들아? 왜 등비수열이야? 여기 1이 있으니까. 1이랑 이거 계산하면 몇이 나와요? 0 나오죠? 이거 등비수열 합의를 했습니다. 또뭐 있어요? 아, 문제가 너무 별로네. 완전 생뚱맞은 것도 물어봐야 돼요. 예를 들어, 막 n세제곱 플러스 뭐 3, 이런 것도 물어봐야 됩니다. 자, 왜냐하면은 이런 거는 내가 이렇게 알고 있는 애가 아니잖아요. 이건 합을 모르죠. 뭐 3차식이 나오는 수열은 뭔가요? 모릅니다. 이건 어떻게 되냐면 무조건 이거는 sn-sn-를 해야 돼. 이렇게 계산하셔야 돼. n세제곱 플러스 3에다가 여기 n-1의 세제곱 마이너스 3 해서 an 찾아내고, 근데 두 번째 항부터지. 근데 첫 번째 항에서 s1이 계산됐을 때 여기 1 집어넣은 것 같은지. 그거는 내가 라이트 센에서 한번더 그냥 설명해 드릴게요. 센은 센에서. 어쨌든 간에 내가 모르는 합이면 무조건 이거 써야 되는 겁니다. 자, 넘어갈게. 자, 9번. 이게 마지막이야? 와. 자, M은 1부터 7까지, 그 다음에 N은 1부터 7까지. 엄청 복잡해 보이는데, 이제 너희는 이거 풀수 있는 거예요. 7, 7. 자, 요거 먼저 계산할 건데, 시그마 변수는 누구예요? 지금 이 괄호 안에서? 얘를 계산할 때는 N에만 1 넣고 2 넣고 3 넣고 7까지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똑같이 M으로만 나온다는 겁니다. 자, 일단 안에 있는 괄호를 먼저 풀어주면, 여기 바깥에 그냥 그대로 써놓고 M은 1부터 7이라고. 자, 그럼 얘는 뭐 1부터 7을 넣어나 마나 계속 M일 거고, 그 M이 7번 더해졌을 테니까 몇 M? 7M이 됐을 거고요. 더하기. 얘는 1부터 7까지 더해지는 거죠. 뭐 분의? 2분의 7 곱하기 8로 계산이 됐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계산해 주시면은, 자, 시그마, M은 1부터 7까지, 7M 플러스 몇인 거야? 28이 되는 겁니다. 자, 계산해. 7 곱하기, 이제 1, M의 지금 시그마 변수죠? 그럼 얘도 1부터 7까지 합해졌겠죠? 뭐 분의? 2분의 7 곱하기, 8 더하기, 28만 몇번더 하는 거야? 7번, 28 곱하기, 7이 되는 겁니다. 그럼 얘4 되고 28 곱하기 7이 두 개나 있네요. 그냥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2번. 자, 2번이랑 확인 체크랑 좀 난이도가 달라요. 왜냐면 이건 내가 외우고 있는 게 많이 등장하는데 확인 체크는 진짜 계산이 많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푸는 게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걸, 계산이 되게 많다는 거를 일단 예고한 거예요. 진짜 많습니다.
자, 일단 얘부터 풀어볼게요. 시그마 L은 1부터 M까지. 자, 요거 해볼게. 얘는 K가 변수인데 K밖에 없잖아. 1부터 L까지의 합이겠죠? 뭐 분의? 2분의 L, L 플러스 1이 됐을 거예요. 요까지 괜찮죠? 자, 두 번째 시그마 풉니다. 근데 2분의 1은 상수니까 앞에 좀 빼놓을게요. 여기 빼놓는데 저 끝까지 빼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얘 뭐 2분의 1 여기 빠져도 저기 빠질 수 있는 거니까. 근데 뭐 여기 일단 써놓을게요. 2분의 1. 그 다음에 시그마 L은 1부터 M까지 여기 L, L 플러스 1입니다. 내가 이걸 외웠단 말이야. 원래는 L제곱 플러스 L 해서 6분의 MM 플러스 1에 2M 플러스 1 더하기 2분의 MM 플러스 1 해야 되는데 내가 외웠어요. 뭐였지? 옳지. 3분의 뭐였어? M까지죠. M 그 다음에 M 플러스 1 M 플러스 2. 그래서 이 확인 체크보다 필수 예제는 좀 난이도가 적습니다. 왜냐면 다 외운 거기 때문에. 여기 N이고요. 그럼 뭐 분해가 돼? 6분의 M M 플러스 1 M 플러스 2죠. 자, 6을 저 앞으로 빼낼게요. 그 다음에 시그마 M은 1부터 N까지 M, M 플러스 1, M 플러스 2야. 이것도 외웠죠? 뭐 분해? 어, 그래서 너무 쉬워. 난 너무 땡큐. 4분의 뭔 거야? N, N 플러스 1, N 플러스 2, N 플러스 3. 외우라는 거 제발 외워주시고 그럼 몇 분의? 24분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마 풀이 보면은 막 계산을 해놨는데 그렇게 원래 해야 돼요. 이걸 또 전개해가지고 m의 세제곱 플러스 3m제곱 플러스 2m 해가지고 이거는 2분의 n, n 플러스 1의 완전 제곱에다가 3 곱하기 6분의 n, n 플러스 1, 2n 플러스 1에다가 더하기 2의 2분의 n, n 플러스 1 이걸 계산해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끝. 자,